좋으냐? 응? 괜찮습니다. 노래 좀이나 불러라. 노래나 불러. 예. 자, 다 같이 빨간 마우라 부르자. 응? 빨간 마우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우라.
대대봉 중이 나와! 내 목숨은 몇 개나 있니?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동할 때 내가 뭘 했니? 편대장 길을 따르라고 했지? 주로 간대라도 저 없애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어. 이놈이냐, 씨! 내 목숨은 파리 목숨이냐? 그렇게도 값어치가 없단 말이냐? 대한민국 공군이라고 비행기가 몇 대나 있니? 천대장 마흔대냐? 겨우 몇십 대가 싸우는 거 아니냐? 그것뿐이냐? 조종사는 몇 대나 있니? 너 하나를 길러내라고 얼마만한 돈과 얼마만한 시간과 몇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니? 넌 아무것도 모르는 맹치냐? 잘못했습니다, 전대장님. 오늘의 전과는 100%였지만 조종사로서의 태도는 제로다. 너희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변동없는 규정과 절차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라. 군인으로서 군기를 더욱 엄숙히 지키고 전투조종사답게 자기의 위치를 철저히 자각하도록 전대장으로서 제삼 부탁하는 것이다. 알겠나? 예! 배대봉 중위를 불법 회의에 해부해서 영창에 집어넣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은 너희들의 첫 출격이지만 특별히 용서하는 것이다. 이상! 돼지가 노려보고 있는데 미리 가서 예방주사를 놓으면 좋겠다. 응? 야, 가봐. 전대장님, 오늘 출격된 잘못했습니다. 마! 너 의동할 때 청장에 뭐 찌르라는 게 없더냐? 있었습니다. 됐다, 그럼. 여긴 그렇게 사는데도. 죄송했습니다. 바로 그거다. 너희들은 매를 맞으면서 자라나는 거다. 가라. 아유, 어서오세요. 받아, 나 위스키 한 잔 좀. 네. 오. 지선 씨 방에 있어. 그저 맨날 지선이 걱정이라니까. 아유, 어디 있나. 아, 잠깐만. 앉아, 앉아. 아이, 나 쉬하러 가요, 쉬하러. 옛마! 너 그 손 못 놓겠니? 몰라! 이래, 욕세! 우리가 참자. 나 소령님 오셨어요? 나 숙취했어요. 왜 그런 눈으로 보시죠? 나오시지 말라는데 왜 또 나와요? 나같이 팔자 사나운 년이 별 수 있어요? 팔자는 지지리도 더럽게 타고난 년이 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까짓까 나 이제 막 타락해버릴래요. 되는데요. 왜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불편한 일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하시오. 생활비가 모자란다면. 그렇죠요. 까지 동정이 뭐가 소용 있어요? 짐은 세우느라고 마지못해 도와주는 그까지 나요. 아니 미쳤어? 나중에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선이. 내가 잘못했어. 아니요. 나 같은 거 아무렇게나 멋대로 살다 죽게 내버려둬. 언니, 언니. 나수렴. 지선이 한땐 동성보다도 사랑이 더 필요해요. 그의 슬픔을 씻어주고 그에게 새로운 행복을 안겨줄 불같은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미안하다. 본본이 야만적인 행동만 보여줬어. 아닙니다. 너희들은 나 같은 놈 닮지 마라. 나수령님. 나수령님. 그분 얘기를 좀 들려주실 수 없습니까? 저 절개될 거다.
강릉까지 가시는 길입니까? 강릉까지 가요. 혼자서요? 네. 근데 여기서 강릉이 얼마나 돼요? 예. 한 50리 남았는데요. 저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춘천서요. 춘천서요? 춘천서요? 아니 그럼 이 대관령을 혼자 걸어서 넘어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거기 저쪽까지는 타고 왔어요. 그 용기가 대단하시군요. 자, 타십시오. 태워다 드리죠. 타세요? 어머, 저쪽으로 가시는 길 아니세요? 뭐,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첫눈이라 반가워서 나온 겁니다. 낭만을 마셔보려고요. 어머나. 자, 타십시오. 아, 미안합니다. 제가 가시는 길을 막아서.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타세요.